때는 1930년대 미국 시카고입니다. 금주법이 있을 때고 두목 중에 두목이죠. 알카포네라는 이 사람은 술을 빼돌려 식당에 파는 사업으로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안 팔고 카포네랑 거래를 안 하려는 식당은 자객을 보내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악당이죠. 그건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하려 들지 않는 알카포네에게 유일하게 한 형사, 주인공 엘리엇 닐슨만이 금주법에 반하는 집단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카포네 일당들이 위스키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현장을 덮칩니다. 근데 허탕치게 되죠. 그날 밤 무심코 종이를 강가에 버렸다가 한 늙은 경찰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뭔가 연륜이 느껴지는 베테랑의 기운을 주인공은 느낀 것 같아요. 그 베테랑 경찰, 말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죠. 말론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팀, 작은 팀을 하나 꾸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브레인 회계사를 섭외하고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명사수 스톤까지 총 4명의 언터처블이란 팀을 완성합니다. 오랫동안 경찰 쪽 일을 해온 말론은 정보력이 좋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우체국 지하 거래 현장을 털고 첫 성과를 이룹니다. 카포네를 도발하는 데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카포네 쪽에서 사람을 보냈죠. 돈으로 구슬리려 합니다. In Roman times, when a fellow was convicted of trying to bribe a public official, cut off his nose and sew him in a bag with a wild animal and throw that bag in the river. Little girl's having a birthday, huh? 또 밤에는 집까지 찾아와서 겁주고 협박까지 합니다. Family, man should take care. See that nothing happens. 우선 가족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닐슨 팀도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덤벼들죠. 캐나다와 마주한 국경에서 벌어지는 위스키 거래 현장입니다. 말론 덕분에 언터처블 팀은 미리 덮칠 준비도 끝나 있습니다. Let's go. 인질 한 명과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악당 두목을 재판에 소환할 수 있겠네요. 대망의 재판을 앞두고 이제 카포네를 구속시킬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All right, all the way down and no stops. Telling you, they are going to send. Jesus. Mr. Ness. Walter.
아, 이 사람은 카폰의 전속 회계사입니다. 재판이 곧 열리니까 잠시 멀리 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My people are being killed. Your people? Where are your people? Going with the Dagos. IT'S ruined this town. I need to know where this guy is. I need to know now. 회계사의 도주 정보를 말로는 귀신같이 또 알아냅니다. 또 그 킬러죠. 이번엔 말론을 죽이러 왔나 봐요. 죽어가는 말로는 다잉 메시지로 닐슨에게 회계사의 기차 시간을 알려줍니다. 기차역에 미리 닐슨과 스톤은 자리를 잡고 기다리죠.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곧 여긴 총격이 벌어질 위험한 곳이 될 텐데 저 엄마와 아기가 눈에 걸리나 봐요. No. 점점 수상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죠. 드디어 회계사가 나타났습니다. 명사수 스톤의 실력 덕분에 회계사를 구출해내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킵니다. Would you repeat that amount, please? $1.3 billion. 꽤나 여유로워 보이죠. I don't understand. Hitting the lid on his coffin, he's smiling. Son of a bitch is wearing a gun in court. Could we speak to you a minute, please? Okay, empty all your pockets on the table here, all of it. Mr. Frank Nitti, all possible courtesy and consideration. William Thompson, mayor of the city of Chicago. You know, I used to have a friend who lived there. They're gonna burn you, buddy. Yeah? He died like a pig. I said that your friend died screaming like a stuck Irish pi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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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he sound anything like that? 통쾌하게 복수해 버립니다. Think you better see this. 카포네가 여유로웠던 건 배심원들을 다 매수했었기 때문인데 판사는 이 리스트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It has no provenance. There is only one way to deal with such men, and that is hunt them down. Now that man must be stopped, and you must. I'll be the judge of what I must do, Mr. Ness. Would you excuse us? Bailiff, I want you to switch the juries. Yes, sir. Your Honor, I object. What did you tell him? I told him his name was in the ledger, too. His name wasn't in the ledger. And enter a plea of guilty. 결국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카포네는 유죄를 받습니다. 닐슨의 승리죠. Never stop. Never stop fighting till the fight is done.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Get out of here. You're nothing but a lot of talking a bit. Here endeth the lesson. You're still nothing but a lot of talking a bit.
Goodbye, George. I'm going home. They say they're going to repeal Prohibition. What will you do then? I think I'll have a drink. 은퇴를 하는 닐슨의 뒷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87년 역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 연출작이고요. 디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언터처블이란 만질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인데 영화 속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알 카포네와 권력이나 재력에 굴복하지 않는 닐슨 팀을 의미합니다. 영화 대부급으로 평이 좋고 흥행도 성공인데다가 수많은 영화 학도들에게 영감이 되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자체로도 깔끔하고 너무 재밌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요소들이 뒷받침되어 있는데요.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들을 수 있는 영화 음악을 만든 분인데 그분이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명품 패션 브랜드죠.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모든 의상을 맡은 데다가 역시 화려한 캐스팅도 빛이 나죠. 로버트 드니로, 케빈 코스너, 앤디 가르시아,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초대 제임스 본드죠. 숀 커너리까지. 명배우들이 대거 출동한 데다가 영화까지 재밌으니 뭐 완벽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영화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씩 자료로 봤을 법한 명장면이 이 영화에 있습니다. 바로 기차역 장면인데 전환 포텐킨이라는 1925년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겁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상황을 짧은 컷으로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극대화시킨 장면을 몽타주 기법이라 하는데 그걸 최초로 보여주었던 영화예요. 그리고 여기 언터처블에서 성공적으로 잘 녹여내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총을 맞고 주민을 훅 이렇게 들어가는 촬영 기법까지 새롭게 보여주면서 많은 촬영 감독들이 후에 따라하기도 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의 걸작이 참 많죠. 이어서 더 가져오겠습니다. 2